오늘의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오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 또한번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어느덧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이나 지나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 하나예요.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모두 모여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이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바깥은 사람들의 소리로 북적북적해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만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저희에게 와주세요. 성령님, 당신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한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 있을 때, 아이고, 나 몰라라! 도망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모두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게다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찢어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가지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데인이 쓰는 말로, 어떤 사람들은 메데인이 쓰는 말로, 어떤 사람은 엘라민의 말로, 어떤 사람은 메소비다의 말로. 그들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방언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은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던 걸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한편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여러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여러 나라에 모인 사람들은 술렁거렸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말을 하지?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의 말을 하지? 로마의 말도 들려? 우리 애국말도 들리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봐.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 누군가는 놀라며 당황했고, 다른 누군가는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 아이고, 저 사람들이 새로 빚은 술을 마셔갖고 취한 소리구만 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지금부터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제 3시 이른 아침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은 결코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모두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지만 우리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요. 제3시는 오늘날 오전 9시예요.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거기에 술을 취했다니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왕의 말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콕콕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와, 성령님이 오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신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이웃을 도우면서 생명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살아갔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까지 이어져요. 초대교회의 시작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이겠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닮아가야 할 모습이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게 된 제자들이 초대교회로부터 그리고 지금의 교회까지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성령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학교에 가고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령님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